2014 현대 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오늘 FC 서울과 전북 현대와의 6라운드 경기 시민의 방송 TBS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FC 서울 베스트 11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골키퍼의 김용대, 수비라인의 차드리와 김진규, 김주영, 김치우, 그리고 미드필더 오스마르, 이상엽, 고명진, 공격라인의 고유한과 윤일로, 김현성 선수가 오늘 원톱으로 경기에 나서는데요. 이에 맞서는 전북 현대입니다. 오늘은 이 골키퍼 권승태 선수가 선발로 나섰고요. 수비라인의 이규로, 김기희, 윌킨슨, 최철순, 미드필더 김남일, 정혁, 이재성, 공격라인의 한교원, 레오나드로, 카이오 선수가 원톱으로 경기에 나섭니다. 고명진 선수가 최근에 무릎 부상 때문에 네. 사실 이 두 경기 나오지 못했고 컨디션이 제 컨디션은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시즌 들어가기 전에 고명진 네. 선수가 무릎 인대 수술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조금 안 좋아져서 잠깐 무릎에 지금 부상이 있어서 두 경기 출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북의 선축으로 전반전 45분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기 진영에서 천천히 돌리다가 앞쪽으로 한 번에 찍어 차주고 있는 전북인데요. 새끼 발가락 골절은 어느 정도 쳐보면서 경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말 그대로 부상 투혼을 선보였던 신태용 선수였습니다. 네. 자, 헤딩 경합 과정에서 오른쪽으로 볼 떨고 넣고 있는 전북입니다. 천천히 밀고 올라가는데요. 이규로 문전으로 띄워줬고, 자, 가이오 선수 머리 맞지 않고 뒤쪽으로 흐른 공 레오나르도 이어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문전으로 띄워줍니다. 헤딩으로 자, 뒤쪽 막사 쪽에서 떠맞았고요. 자, 휘슬이 울렸습니다. 윤일록 선수에게 파울이 주어지면서 전반 2분 만에 페널티킥을 허용하고 있는 FC 서울입니다. 김치우가 헤딩으로 걷어낸 공. 달려 들어오던 이규로 선수를 보지 못하면서 자, 살짝 충돌이 있었는데 전북의 페널티킥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레오나르도 달려 들어갑니다. 오르바시틱 들어갑니다. 전반 2분 만에 네, 골입니다. 선제골 허용하고 만한 FC 서울 1대0으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좀 너무 앞선 시간에 아쉽게 첫 번째 골을 내주고 있는 FC 서울인데요. 조금 처음에 윤일혁 선수가 좀 방심했는 거죠. 네. 이규로 선수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볼을 좀 기다렸다가 전북 선수가 이규로 선수가 보이니까 놀래서 손을 살짝 쓰는 것이 지금 PK를 주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서울이 경기를 운영해 나가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레오나르도가 김용대 선수의 이 수비 위치를 정확히 읽었고요. 반대 방향으로 골망을 흔들어 놓습니다. 한교원 선수의 충돌이 있었고 한교원 선수에게 파울이 주어집니다. 왼발로 길게 걷어내고 있는 서울이고요. 김현성의 머리 맞고 먼 거리에서 오른발 슈팅! 빗 맞고 말았습니다. 자, 살짝 깎여 맞으면서 오른쪽으로 크게 벗어나고 마는 고유한 선수의 슈팅입니다. 네. 김용대가 길게 걷어냅니다. 자, 좋아요. 뒤쪽으로 돌려놨고 윤일로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수비 스텝이에요. 자, 윤일 오른발 슈팅! 예! 27분 타자 나옵니다. 그렇죠. 윤일혁 선수 지금 1차적으로 김현성 선수가 잘해줬거든요. 네. 적극적인 저렇게 몸싸움과 헤딩 싸움을 해주니까 우리 동료 그러니까 윤일혁 선수한테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이제 FC 서울의 공격은 윤일혁부터 시작이 되네요. 네. 네. 지금 김현성 선수 백에든 상당히 잘해줬고 윤일혁 선수 세컨드 볼에 전혀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슈팅. 오늘 골포스트가 서울피를 들고 있네요. 그렇죠. 자, 윌킨슨과 1대1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수비수 제치고 오른발 슈팅으로 윤일록 자, 이번 시즌 벌써 두 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김용대 골킥. 자, 윌킨슨과 김현성. 자,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김남일이 공을 따냈고 김현성 선수 저런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천천히 밀고 올라가는 정혁인데요. 왼쪽에 레오나르도 주고받습니다. 정혁 돌아서면서 중앙에 있는 김남일에게 반대편 오른쪽 측면을 열어보고 있는 김남일. 한교원. 자, 이규로가 돌아 들어가는데요. 직접 중앙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각도를 좁힙니다. 김남일이 띄워줬고요. 레오나르도 가슴으로 볼 트래핑. 슈팅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길게 걷어내는 사이에 주심에 휘슬이 울리면서 전반전 45분이 마무리가 됩니다. 선수들 체력을 비추게 해주지 않을까 보여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이 진영을 바꿔서 후반전 45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레오나르도가 오른발로 자, 공전으로 직접 올려줍니다만 김용대 선수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페널티킥으로 골을 만들어냈던 레오나르도 자, 문전으로 아주 강하게 낮은 크로스를 올렸습니다만 김용대 정면 가슴으로 향합니다. 김치우 앞쪽이는 에스쿠데로. 자, 수비수와 1대1 상황인데요. 천천히 뒤로 밀고 나오면서 주고받는 패스 일단 한 발 앞서서 이규로가 차단시켜 놓습니다.
오른쪽 측면 정혁 앞쪽으로 찔러주고요. 한교원. 일단 3명의 수비수가 에워싸고 있는 FC서울 김치우가 왼발로 걷어냅니다. 볼 따내고 있는 고명진. 왼쪽 측면 비어있죠. 에스쿠데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김현성 선수가 뛰쳐 들어가는데요. 각도 좁혀 들어가는 에스쿠데로 그대로 오른발 슈팅. 자, 이번에 슈팅에 볼을 올려줬죠. 살아있습니다. 왼발 좋아. 수비수 맞고 굴절된 공 뒤쪽에 고명진. 아, 최철수 선수 유닐러 잘했어요. 밀고 들어가는데 3명의 수비수가 협력 수비로 차단시켜 놓습니다. 아, 이번에는 지능적으로 에스쿠데로가 오른발 아웃사이드로 문전으로 띄워준 공이 뒤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만 슈팅이 수비수 맞고 굴절되고 말았네요. 네. 전북 진영에서 앞쪽으로 떨궈준 공 이동국 살짝 돌려놓고 주고받습니다. 앞쪽으로 달려들어가는 이동국인데요. 왼쪽 측면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오스마루와 1대1 상황 박스 안쪽까지 들어와 있는 전북 왼발 슈팅 높게 뜹니다. 이상엽의 왼발 슛 교체 투입되어서 들어간 두 명의 협력 플레이가 슈팅까지 한번 연결이 됐습니다. 네, 상당히 보기 좋았죠. 네. 그게 또 이상엽 선수 왼발 제대로 걸렸는데요. 공이 좀 뜨고 말았습니다. 김진규 김치우 김치우 달려들어서 왼발 높게 떴습니다. 최용수 감독도 상당히 아쉬워하는데요. 네. 네. 자, 벽을 살짝 넘기면서 가만 섰습니다만 크로스바를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 선수들이 앞에서부터 강하게 지금 푸싱 파울 그리고 강한 압박을 해주고 있죠. 그렇죠. 앞쪽으로 길게 이동국 머리 맞고 뒤쪽으로 흐른 공 김주영이 한 발 앞섰습니다. 에스쿠데로 공 따냈고 오른쪽 측면에 고유한 선수가 달려 들어갑니다. 네, 패스가 좀 짧았습니다. 최철순이 한 발 앞섰고 정혁이 공을 따냈고 하프라인 건너왔습니다. 왼쪽 측면에 이재성인데요. 김진규와 1대1 위험해. 크로스 넘어갑니다. 오우, 이번에도 위험했어요. 네. 이재성 선수 돌아서는 타이밍 상당히 좋았고요. 네. 그게 이동구 선수도 잘 빠져들어갔습니다. 오늘 양쪽의 윙백인 김치우와 차두리 선수의 공격 가담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차두리 김치우 선수 몸놀림 상당히 가볍고 좋아 보여요. 네. 자, 전남과 포항의 경기는 자 포항이 한 골을 만회했네요. 왼발 슈팅 김현성. 하지만 옆구멍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저런 움직임을 빠져나가면서 다음 동작의 그 스페이스를 고명진 선수나 아니면 에스쿠드로 네. 이런 선수도 빠져들어가 줘야 됩니다. 김남일이 앞쪽으로 길게 김주영이 머리 맞고 다시 한번 김남일이 공을 따냅니다. 하지만 여의치 못하자 에스쿠데로 놓치지 않습니다. 밀고 들어가는데요. 뒤쪽에는 유닐록이 있고 박스 안쪽까지 좁혀 들어갑니다. 두 명의 수비수 사이 왼발 슈팅! 자, 수비수 사이로 절묘하게 슈팅이 연결이 됐습니다만 각도가 많이 틀어지고 말았네요. 네, 오른발 슈팅이었으면 좀 더 잘 맞았을 텐데 왼발 차면서 제대로 맞지 않았는 건데. 네, 일단 공 유닐록이 따냅니다. 네, 빠르게 예습 나가줘야 되죠. 고유한 선수가 이어받았는데요. 일단 유닐로 선수가 그 공을 다시 이어받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좁혀 들어옵니다. 1대1 상황 윌킨슨 앞쪽에 있고 아직 공 살아있는 유닐로 최철순이 협력 수비 뒤쪽으로 고유한이 이어받았고 고명진 에스쿠데로 박스 안쪽입니다. 돌아서면서 들어가는데요. 자, 문전으로 여기서 연결이 되지 못하네요. 때려주세요. 유닐로 오른발 슈팅. 자, 반대방향 먼쪽 포스트를 겨냥했습니다만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에스쿠데로 선수 그 앞진에 강하게 좀 한번 때렸으면 어땠을까 느껴지는데요. 에스쿠데로가 뒤쪽에 있던 유닐록 선수에게 살짝 흘려준 공을 그대로 침착하게 먼 쪽에 포스트를 겨냥했습니다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유닐록이 걷어낸 공 빗맞으면서 전북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앞쪽으로 찍어 차줍니다. 이동국 머리 맞고 한기원 달려 들어갑니다만 길게 떨어졌습니다. 앞쪽으로 던져줬고요. 뒤쪽으로 이어받은 공 마르코스가 문전으로 띄워줍니다. 김용대가 직접 처리합니다. 자, 역습으로 나서야죠. 잘리면 안 돼요. 여기서 고명진의 드리블이 좀 애매했네요. 오른발 슈팅 위험해요. 자, 김용대 선방 다시 한번 한경훈이 달려 들어갑니다만 이번에 위기 맞았던 서울이었습니다. 네, 고명진 선수 이 드리블 자 여기서 패스가 차단이 됐고 직접 밀고 들어오면서 오른발 슈팅까지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죠. 정혁 선수 볼 커팅하자마자 바로 슈팅 잘 차고 또 김영규 선수 잘 막았죠. 네, 권순태 길게 걷어냈고 자 재치있게 에스쿠데로가 공을 따냈습니다. 정혁 선수와 1대1 상황 일단 이겨냈고요.
좁혀 들어가는 과정 고유한 선수 밀어줍니다. 운전 중앙 이제 벗어났습니다. 미닐러 자 공 살아있는데요. 자 수비수 한 명 돌려세우면서 뒤쪽으로 연결 고명진 자 열리면 때려야죠. 때렸습니다. 왼발 이번에는 권순태가 넘어지면서 선방합니다. 권순태 골키퍼가 공을 들고 이 페널티 박스를 벗어났다라고 지금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서 아크 정면에서 좋은 공격을 이어나가게 되는 서울입니다. 아 지금 골 에리 안쪽에 지금 아 안쪽인데요? 네. 아, 지금 주심이 손을 들고 있기 때문에 간접이거든요. 네. 어 밀어주고 때리면 되는데. 자 밀어주고 김준규 오른발. 아! 자 이 공이 크로스바를 때립니다. 아쉬운 슈팅. 자 김진규의 오른발 슈팅이 있었는데 이게 또 골대를 맞고 말았네요. 아 이번 슈팅 너무 아쉬운데요. 네. 건수대 골키퍼도 그냥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김진규의 강력한 오른발 슈팅이 골포스트를 직접 때리고 말았습니다. 뒤쪽에서 공 따내고 있는 전북인데요. 집중해야 돼요. 공 이어받고 있는 한교원. 오스마르의 머리 맞고 뒤쪽으로 흐른 공 이규로가 다시 밀어넣습니다. 자, 오른발 발리 슈팅까지. 하지만 크게 빗맞습니다. 이동국 선수가 머리로 살짝 돌려놨고요. 마르코스가 발리 슈팅까지 연결시켰습니다만 크게 벗어나는 슈팅이었습니다. 하파이 코스타 네, 밀고 좋아요, 들어갑니다.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오른쪽 측면에 고요한 달려 들어가고 뒤쪽에 차두리가 가세합니다. 공 따내고 있는 고요한 운전으로 뛰어줘 헤딩! 아, 이 슈팅도 벗어납니다. 다시 한번 유닛룩이었는데 그렇죠. 저런 움직임들을 가져가줘야 됩니다. 아쉽네요. 자 이번에 고요한 선수가 정확하게 자로 잰 듯한 크로스를 올려줬고 윤일록이 네. 크로스바를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사이에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후반전 45분도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